정보는 공유가 기본이고 언론은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니까요. 윤 총장이 젊은 시절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된 거 아닙니까? 지난 문건 하나 때문에 윤중태 검찰총장이 장 변호사를 죽이려고 했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데요. 그렇죠?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? 아니, 저 기자회견은 다 뭐야? 설마 장똘무기가 거짓말을 할 리는 없잖아. 아니지, 지금 이런 판국에 누가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알 게 뭐야? 윤중태, 대체 무슨 짓을 저지르고 다니는 거야? 최근 영인일보를 통해 발표된 Y. 이제 짐작하시겠지만 그는 바로 윤중태 검찰총장입니다. 그는 김창기 씨를 죽이고 마약사범으로 몰았으며 그의 아들 김수영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. 4살밖에 안 된 아이를 죽이려고 한 이유는 자신이 김창기 씨를 죽이는 장면을 본 목격자가 바로 김수현이기 때문입니다.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제가 바로 그 김창기 씨 아들 김수현입니다. 이 역사의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의 이메일로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슴 속에는 살아있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어머니, 당신이 보고 싶습니다. 너무 보고 싶습니다. 윤중태에 대한 원한이 하늘을 찌르겠지만 꿈속에서라도 저한테 나타나 주십시오.